안녕하세요. 승실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찌들 지내셨을까요? 아, 저는 편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아,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분갈이를 좀 해줄 텐데요. 요 아이는 그리니, 요 아이는 라일라. 지난번에 제가 천대전송이라고 잘못 사왔던 아이, 이 아이도 그린이라고 판명되어 이 아이랑 같이 합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일락도 메포트 같이 합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이천에서 데리고 온 요아이는 4,000원 주고 사온 거고요. 요 아이는 10,000원 주고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여기다가 그린이를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흙을 좀 털어 보겠습니다. 단단한데요. 단단하긴 한데 흙이 마르면서 좀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훅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흙을 털어줬는데요. 이 아이는 건드리기만 하면 입장이 다 떨어져서 한 몸이긴 하지만 분갈이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재활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섞어서 재활용해서 쓰겠습니다. 라일락도 흙을 좀 털어줄게요. 애들이 말라가지고. 그린이를 먼저 해볼게요. 난석 대립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말라서 이해만성액이에요. 그다음에 중립 난석. 배수로 대립, 중립, 난석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배합토도 너무 말라서
수분을 좀 주고 하겠습니다. 어느 고수님 보니까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흙에다가 수분을 좀 미리 주고 심어주면 아이들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에는 비타민, 칼슘, 맥빛 미리 섞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생김새가 이 스타일로 생겼어요. 뿌리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여기 앞쪽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입장 떨어진 걸로 꼽아줬더니 보기가 좋으네요. 자, 이제 복토를 올려줄 텐데요. 복토가 사실 지금 더 난관입니다. 이렇게 그린이 합식을 맞춰줬습니다. 다음은 라일락을 해줄 텐데요. 이 화분에다가 합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만 깔아주고요. 중잎 난석. 대합도 넣어주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제일 많이 벌어진 아이인데요. 이렇게 모아주면 좋겠죠. 큰언니네 다육처럼 여기다가 밴드를 좀 해서 해놓을까봐요.
배합도까지 올려줬고요. 그 전에 이벤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초랑 서른집님께서 지금 이벤트 중이세요. 내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니까 부지런히 가서 참여하시고 행운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초랑 서른집님 이벤트 중이시니까요. 어서 가셔서 참여하시고 행운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초랑 서른집님 채널에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초랑 서른집님 이벤트 합니다. 어서 가세요. 내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저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이렇게 지금 다 말랐어요. 이 아이를 뒤쪽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일락과 그린이 합식을 마쳤습니다. EM 활성에 좀 뿌려줬고요. 플레이를 안 했는데 그냥 잔뜩 뿌려서. 자, 이렇게 뿌려놓고 에어블러로 수분을 털어줍니다. 가까이 볼게요. 라일락이 지금 너무 말라서 입장이 막 퍼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싹 오므라들면 더 이뻐질 거예요. 색감은 아직 좀 덜 빠지긴 했는데 물을 좀 더 들도록 햇빛에 노출을 좀 시켜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린이, 아, 그린이는 참 탐지네요. 천대전송으로 잘못 알고 사왔던 아이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아이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린이하고 얘는 좀 입장이 길기는 한데 입장 모양이 많이 비슷해요. 그린이 같아. 얘 손톱끝이 좀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도 물이 드는 아이도 있고. 자, 이렇게 그린이와 라일락 합식을 해주었습니다. 합식을 해주었습니다. 그 화초랑 사는집님께서 어디 둘 데는 있냐고 계속 분갈이를 하는데 둘 데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머리에 이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자, 화초랑 사는 집님 이벤트 합니다. 여러분들 화초랑 사는 집님 채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세요. 자, 참여하시고 행운을 잡으세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의 다육이었습니다.